요즘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 공천은 엉망이고 국힘당 공천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하는 의원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서른도 탈당하겠다고 하고 서른 얘기로는 뭐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고요. 당내에. 저 탈당할 것 같습니다. 잘 됐네. 네, 아주 축하할 일이고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이수진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이분이 나름 촛불에서도 이제 발언을 했었고 네. 개혁에도 좀 적극적인 편이었어요. 근데 탈당하고 나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었다. 이런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탈당 후에 당원들이 보내는 문자를 보면서 아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자살들을 했구나. 이제 나도 그 억울함과 비정함이 자살까지 이끌겠다는 것을 절감했다라고까지 했어요.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입장을 한 방에 바꿀 수가 있나. 네. 이런 게 좀 문자는 정말 좀 놀랍더라고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수진에게는 공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죠. 네. 공천 못 받은 거에 대한 분노 폭발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공천 줬으면 엄청 칭찬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너무 훌륭한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공천을 안 주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저도 이수진이라는 사람은 이번에 그 이 생난리를 치기 때문에 좀 알게 됐는데 사익 추구형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요. 공천에 목을 거는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나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그쵸. 맞는 것 같아요. 다섯 식구가 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돼서 정보미로 끼니를 때웠고 어머니 수술비가 없어서 성금 통해 가는 대신에 수술하고 뭐 이런 것들 이 기사가 나오는데 통상 이렇게 어린 시절이 불우하거나 가난할 경우 두 가지 사실 같은 말은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불우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제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누군가가 시골 농촌 마을을 쭉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자. 가난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주영이. 그러니까 힘드셨겠습니다. 아니요. 나 행복했어.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가난과 불행이. 그러니까 불우하다고 꼭 가난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게 열등감을 많이 이 사람한테는 주지 않았을까. 가난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정주영 회장이나 전 정주영 회장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잖아요. 근데 가난했을 때 가난한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아끼고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공익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아주 가난을 혐오하고 가난한 자기도 혐오하고 가난을 자기 흠이라고 좀 예, 생각하고. 열등감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인격이 삐뚤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자베르 아니겠습니까?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자베르.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자베르가 가난한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같은 출신이라서 안다 이거지. 나도 그 밑바닥 인생에서 태어나서 거기 자라서 너무 잘한다 너희 같은 인간들을 얼마나 못 대쳐먹었는지. 네. 이렇게 해서 인간을 안 믿어요. 근데 똑같이 가난한 데서 성장한 장발장은 사람을 믿어요. 그 두 사람이 사실 출신 성분으로 보면 똑같은데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수진이 아주 안 좋은 경로를 밟아가면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폭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열폭. 추정컨대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공천 탈락을 열등감을 자극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구나. 자기가 이 험지에 와가지고 4년 동안 고생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나를 떨어뜨려?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대접해? 네. 근데 그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탈당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많은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친명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개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지지를 보내던 사람인데 네. 굳이 안 해도 될 얘기 아닙니까? 심한 얘기죠. 네, 백현동 거짓말이다. 이재명 거짓말하고 있다. 그럼 진작에 나오던가. 그러죠. 이제 와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공천 떨어지니까. 공천으로 자주 유지되는. 이거는 사실 복수 아닙니까? 복수 거의.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의식적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국힘당에서 환영하게끔 해주는. 아하. 살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살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의식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화가 나서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추정인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1세 때. 11살이면 아주 어릴 때죠. 이랬을 때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밀어줬던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은 아버지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천을 안 주면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는 충격, 아버지를 상실하는 듯한 충격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격렬한 반발을 할 수도 있다. 이건 뭐 가정입니다. 더 조사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너무 심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리 사욕을 좀 넘어서 이 공천이 그쵸. 떨어졌다는 것이 되게 개인적으로 큰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이전에 그런 개혁적인 행보들은 개혁적인 행보가 없었다고들 얘기한 사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기엔 좀 그렇게 보여요. 판사 시절에도 특별히 개혁적인 행동을 한 게 없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고. 그럼 대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이상한 인간이 하나 영입해서 영입 판사로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에 들어왔다가 국회의원 뺏지던 건데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몰라요.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몇몇. 특별히 행동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걸로 저도 기억은 하는데 큰 국민들의 민심의 흐름에는 그래도 네.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그 결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왔을 때 이 백현동 판결을 얘기를 하는 게 황당했어요. 이 판결 내용은 자세히 완전히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무리한 기획수사라는 게 거의 공식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담당 변호사도 엄청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일 텐데 판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용한 거 개혁이라든가 네. 어떤 정치적 이념을 위해서 정치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밀어주는 사람한테 절대 충성을 바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처럼 네.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당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반윤석열 투쟁을 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그랬는데 자기가 아버지로 간주했던 무의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공천을 안 해줬다. 이러면 이제 원한이 엄청나게 폭발해가지고 또 갑자기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네. 한 거죠. 네. 앞으로 뭐 하여튼 좀 조사해봐야 될 인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봐야겠네요. 친명, 뭐 찐명, 뭐 개혁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안에도 그럼요. 그런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럼요. 당입수려 있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네요. 인생 경력을 봐야 돼요.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 네. 알겠습니다.